자, 여기는 그 부천시 도당동 소재 화재 현장인데요. 와, 매도가스가 엄청 심합니다. 자, 저희 그 N2N 방송에서 직접. 네. 와. 자, 지금은 아직까지 예. 오. 아, 지금 뭐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. 나 혼자 갔다. 연정열이 거기 내려. 아. 아, 매도가스가 심합니다. 네, 건강해. 회사 직원분 계세요? 회사 직원분? 굉장히 뭐 심각한 상황인데요. 지금 바람도 불고, 불길을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지금 계속, 지금 폭발음도 날리고요.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지금 진압하는데 굉장히 아주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. 아. 지금 뭐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. 예. 좀 위험하죠. 예. 빵빵 소리나고요. 예. 연기 많이 마시면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이동해 주세요. 연기 많이 마시면 위험하니까 이동해 주세요. 지금 매도가스가요. 상당히 아주 심각합니다. 제가 촬영하는 저희 그 취재 입장에서요.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. 바람이 굉장히 불기 때문에 지금 화재 진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 지금 여기는 부천시 자동차 공업사 같은데 아마 저 현장이 불길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자, 예, 지금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제가 취재하고 있는데요. 매도가스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도 좀 위험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촬영을 좀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부천시 도당동 소재 자동차 공업사인데요. 지금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. 인명피해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. 지금 그 소방관들이 진압하는데 굉장히 애로운 상황이 많습니다.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화재 진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방관들이 지금 진입하는데 굉장히 애로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저희 NDN 방송에서 화재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.